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살기. 네, 여러분. 오늘이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마지막 5분 컷 영상입니다. 오늘까지 총 102편의 5분 컷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5분 컷 영상을 아껴주신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의미있게도 102편의 5분 컷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을 저의 책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더 감사한 마음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께 이 말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3부작의 마지막입니다. 오늘도 하와이 대저택의 더 마인드에 담겨 있는 저의 생각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셀프 고립인데요. 우선 이 셀프 고립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만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뤘거나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면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있고 그걸 위해 여러분이 그 어느 분야에서든 한 단계 크게 퀀텀 점프를 해야 한다면 무조건 필요해요. 이건 제가 여러분께 뭔가 굉장히 독특하고 유니크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수천 권의 책 속 저자들, 그리고 실제로 만났던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던 수백 명의 구독자님들, 이 모든 케이스를 다 봤을 때 셀프 고립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직까지 저는 본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 고립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셀프 고립을 망설이거나 굉장히 까마득하게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은 그냥 막연하게 그래 뭐 좋은 말인 것 같고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금은 바쁘니까 좀 나중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셀프 고립을 한다는 게 사회로부터 막 영원히 격리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운둔형 외톨이의 개념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셀프 고립은요,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인생 비대위의 개념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셀프 고립을 사는 내내 일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마라톤 풀코스 전 구간을 전력질주할 수 있겠어요? 페이스를 유지하며 잘 달리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러니까 속도를 올리고 전력 질주가 필요한 그 순간이 되면 그땐 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 해야 할 것들을 그냥 해나아가다가 특정 지점에서 모든 에너지를 한 곳에 쏟아붓는 것. 평소에는 따뜻한 햇살 정도일 뿐이었는데 돋보기를 꺼내들고 그 햇살을 한 곳으로 모으면 종이도 태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이 셀프 고립이 인생 비대위 개념과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셀프 고립은 어디 막 이론적인 방법론이 나와 있다거나 실험이나 대규모 여론조사 뭐 이런 걸로 증명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대신 제가 제 인생으로 직접 해봤어요. 물론 이게 진짜 되는 건가 한번 인생을 걸고 실험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한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마인드, 그러니까 제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의 부자, 성공, 이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치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됐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셀프 고립이 된 이후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이 되니까요, 제가 사는 세계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건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이 셀프 고립의 특징은요, 의도적으로 뭔가를 애쓰면서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보통 우리가 돈을 모은다라고 하잖아요. 돈을 모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투자를 하기 위한 시드머니, 그러니까 집이나 주식 같은 특정 자산을 사기 위해 절약하면서 돈을 모으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아니면 사업 자금, 결혼 자금 등 살면서 어느 특정 시점에는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지 않고 정말 생활비가 빠듯해서, 그러니까 나가야 하는 고정지출은 정해져 있는데 수입도 정해져 있으니까 고정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를 줄여보자, 그래서 절약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들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 절약을 한다는 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죠. 특히 사회생활을 하면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사 먹고 커피도 마시러 가게 되고 그 외에도 이것저것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또 아이가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아이들이 있으면 내 거는 안 사고 안 쓰고 안 먹고 버틸 수 있다고 해도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걸 아끼게 되면 진짜 속이 상하잖아요. 아이들이 막 안쓰럽고 내가 무능력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무리를 해서라도 지출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소위 허리띠 졸라매는 모드로 들어가서 절약을 하게 되면요. 다른 것보다 정신적으로 가장 힘듭니다. 그렇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액수의 돈을 모으기까지의 기간, 그게 몇 달일 수도 있고 길면 몇 년일 수도 있겠죠. 그 기간 동안은 버티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날의 영광을 위해 하루하루 엄청나게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게 의미하는 건 그만큼 경험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경험들을 하지 않으니까 느끼는 것도 없죠. 감정의 대역폭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느 정도 나름 잘 해내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힘들어지는 거죠.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렇게 사나?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딱히 돈이 막 잘 모이고 그렇지도 않네. 이렇게 모아서 어느 세월에 그 돈을 모으나? 별별 생각이 다 들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실 이게 결정적인데요. 이 절약은 그러니까 지출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이 지출을 관리하는 데 쓰는 겁니다.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지출에 내 스스로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수입은 절대로 늘어날 리가 없는 거죠. 수입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당연하게도 수입이 느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수입이 아니라 지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는 집중하는 곳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 지출 관리를 가장 잘하고 절약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그건 또 갑자기 무슨 말이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 방에 어떻게 먹어보려고 덤벼드는 투기 말고요. 스스로 공부하고 정말 내 안에 알맹이가 단단해져서 투자를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 액수랑 관계없이 그 투자의 결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쁨, 즐거움, 재미를 알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옆에서 절약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알아서 절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절약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허리띠 졸라매는 소위 고난의 행군 같은 그런 절약이랑은 똑같은 절약이라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지출을 관리하고 절약을 하는데 이렇게 다를까요? 어디에 내 에너지를 온전히 다 쏟아붓고 있는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는 지출의 돋보기를 들이댄 것과 같고요. 후자는 지출이 아닌 투자의 돋보기를 들어 올렸죠. 전자는 지출을 끌어당겼고 후자는 투자를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지출 관리, 그러니까 절약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온 거니까 이렇게나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길게 돈 모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 훨씬 더 와 닿으실 텐데요. 제가 인생 바꿔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셀프 고립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수백 권의 투자서를 읽으면서 공부하고 유튜브 영상 수천 편을 보고 그렇게 투자 공부를 한 다음 실제 투자를 하기 위해 임장도 다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 해가 진짜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이었으니까 연말정산이란 걸 하잖아요. 연말정산하면 지난 1년간 내가 얼마를 소비했는지 한눈에 딱 알 수 있고요. 그 전까지는 보통 제가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매년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해 홈택스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1년간 제가 890만 원을 쓴 거예요. 저도 이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매년 지출하던 금액 대비 3배 이상 절약을 한 거죠. 그리고 저 당시 제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였으니까 소득의 13% 정도만 소비를 한 겁니다. 소득의 87%는 다 저축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때 막 절약해야지, 돈 모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과거에 제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이 사례에서 포인트가 하나 나왔죠. 이 셀프 고립을 하면요.
이제 고립을 할 때 그 당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평생 할 수 없는 인생의 우선순위 1순위에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무조건 그냥 이렇게 돼요. 제가 유난스러워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절대로 아닙니다. 셀프 고립을 하면 인생의 1순위, 그것 말고는 다른 거에는 신경조차 쓰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셀프 고립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셀프 고립을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잘 되고, 양쪽에서 이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1순위를 제외한, 그러니까 삶에서 덜 중요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셀프 고립을 한다는 거.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 제일 먼저 저녁 약속을 절대로 잡지 않았습니다. 사실 심지어 점심 약속도 안 잡았어요. 식사 약속 제안이 들어와도 정중히 사양하고 대신에 오후에 티타임이나 이런 걸로 대체하면서 잘 넘어갔죠. 이렇게 하니까 불효불급한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에 저처럼 인생을 바꿔야겠다고 마음먹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만류일 겁니다. 또는 조언, 충고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그걸 하면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는 건요, 여러분이 그걸 절대로 하지 못할 거라고 가장 강하게 단정지어 버리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관계부터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니까요, 제가 한 걸음 발 좀 떼려고 할 때마다 뒤에서 제 옷을 계속 잡고 안 놔주는 주변 사람들의 말, 표정, 눈초리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심플하게 산다의 저자 도미니크 로로는 이런 말을 했었죠.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재력, 개인적인 믿음이나 열망의 차이가 있기에 모두 다르다. 이런 차이 앞에서 관용과 이해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인간적인 성장을 방해할 뿐이다. 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사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인생 1순위에 집중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독서에 집중하려 합니다. 옆에서 가족, 지인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는 각종 알람이 쉬지 않네요. 제대로 책 한 장이나 읽을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스스로 고립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동굴에 들어가야 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동굴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제가 직접, 그것도 살면서 한 번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이 고립은 단순한 단절이 아니에요. 혼자서 숨어있는 게 고립이 아니라는 거죠. 내 정신을 예리하게 가다듬는 것, 인생에서 한 번쯤은 집중해보는 것, 이 과정은 정신적 성숙,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퀀텀 점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 하고 끝내면 됩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인생 바꾸고 싶다면, 5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거예요. 첫째는, 나는 원하는 게 부를 얻는 건데 내가 성숙해지고 퀀텀 점프를 하는 게 도움이 되나?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먼저 가장 가치 있는 우량 자산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인드 세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잠재의식에 부자 소프트웨어로 아직 바꿔 끼지 못했는데 투자를 하잖아요. 진짜 그 자산 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삶 전체가 휘청휘청합니다. 이건 제가 다 경험해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부동산 하락장이 왔다? 밤에 잠이 안 올걸요? 이자는 올랐고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가는데 집 가격은 막 떨어진다고 하고, 이러면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큰맘 먹고 주식을 꽤 의미 있는 금액 수준으로 딱 들어갔는데 계속 떨어져요. 마이너스 10%, 20%, 30%. 손실 금액이 몇천만 원이고요. 그런데 더 떨어진다고 그러고, 전쟁 때문에 위기라고 그러고, 대세 하락장이 온다고 그러고, 지금이라도 눈물에 손절을 해야 하나, 진짜 그 증권사 어플 바라보고 있으면
밤에 잠 안 옵니다. 낮에 회사 생활도 정상적으로 안 되고 진짜 사람이 죽을 맛이죠. 사는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 고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최고의 우량 자산이 되면요.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입니다. 이 느낌을 여러분도 정말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둘째는 회사도 다니고 어쨌든 사회생활도 해야 하는데 아니면 결혼해서 가족들이 있는데 셀프 고립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궁금증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립의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일단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몸이 아파서 휴가 혹은 병가를 길게 쓰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같은 안 좋은 케이스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다니던 회사가 경영사정이 안 좋아져서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셀프 고립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이 시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시라면 최대한 길게 본인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긴 휴가를 내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아마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휴가를 내보신 적은 없으셨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나 여름휴가 아니면 여행 같은 목적으로만 휴가를 사용해 오셨을 겁니다. 그 외 사업을 하시거나 학생이실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직장인보다 시간 확보하는 게 더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 정말 도저히 이렇게 특정 시기를 확보할 수가 없으신 경우에는요. 시간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앞으로 2주 동안 평일 주말 구분 없이 무조건 하루에 1시간, 이렇게 말이죠. 어느 장소든 좋아요. 그저 조용하게 혼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온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잡아내고 그걸 적어보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필요한 일들로 하루를 채우는 게 진정한 셀프 고립이라는 걸 저도 오랜 시간 끝에 깨달았어요. 혼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alone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all-one이에요. 네. 완전한 하나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도 충분히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변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 굳지 않았다는 것, 나이라는 숫자와 상관없이 아직 살아있고 젊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저는 60대, 70대에도 또 변할 거고요. 그렇게 살아있을 거고 그렇게 젊게 살아갈 겁니다.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겠다는 건 영원히 과거에서 살다가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정말 수천 권의 책을 읽어보고 내린 결론은요. 그 많은 책에서 말하는 성공 그리고 성장은요. 결국 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방법? 이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진짜 내가 있음을 아는 것. 보통은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르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니체는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을 그냥 쉽게 그리고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항상 사람들 무리 속에 섞여라. 그렇게 매일 군중들과 어울리면서 자기 자신을 망각하면 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진짜 며칠만 해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느낌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누가 봐도 외로울 법한 이 셀프 고립의 순간에 여러분은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게 셀프 고립의 위력이에요. 그런데 나는 평소에 혼자 있으면 너무 허전하고 외롭던데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평소에 가만히 있는데 외롭다는 건 내면이 공허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느낄수록 여러분 스스로 정체된 건 아닌지 오히려 더 들여다봐야 해요. 그리고 이 정체된 공허함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자극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진짜 오직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 들여다볼 때 그때 채워진다는 것을 눈치챘을 때 비로소 채워집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 내가 선택한 최소한의 자극만으로 하루를 채울 수 있는 그 순간, 그냥 해야 할 것들을 부단히 하며 하루를 보냈는데요. 뭐 외롭다거나 힘들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딱 그때 정말 신기하게도 불안한 감정도 없어지더라고요. 오히려 하루를 더 제대로 채운 이상한 감정을 느꼈죠. 니체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상을 버리지 마라.
누구나 높은 곳을 지향하고 있다. 그것이 과거의 것이라면, 청춘 시절의 것이라면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자신을 높이 올리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느 순간 이상을 버리게 되면 이상을 말하는 타인과 젊은이들을 비웃는 마음이 싹트고 만다. 그러면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물들어 탁해진다. 향상하려는 힘 또한 사라지고 만다. 잘 살기 원하는 자기 자신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상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이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한 그 길목에서 이 길이 맞냐고, 정말로 내 타이틀 다 두고 다른 길을 가봐도 되겠냐고 생각이 들 때, 사실 0.01%라도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네, 이 두려움은 정확히 제가 온전히 셀프 고립을 했을 때, 그때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저의 가장 큰 자산이자 저라는 사람의 토대가 되어줬는데요. 나에 대한 엄청나게 단단한 신뢰, 이걸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원했던 것들이 눈앞에 툭 하나 둘씩 펼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며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이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하고 또 바랍니다. 돌아보면 저 역시 한 번씩 주저앉았을 때, 그래서 제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낙오되었을 때, 그때가 항상 최고의 기회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더 마인드에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말을 드리면서 이번 3부작 그리고 마지막 5분 컷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공한다. 당신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하루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말씀해보세요. 여러분의 온 마음과 에너지와 정말 그 간절함, 절실함을 진짜 꾹꾹 눌러 담아서 이 두 개 문장을 말해보세요. 도대체 결과가 얼마나 좋으려고 내가 지금 이 정도로 힘드나? 진짜 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보상이 있길래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힘든가? 훨씬 큰 보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누워도 힘들고, 앉아도 힘들고, 일어서도 힘들고, 누워서 엎드려도 힘들고, 뭐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자세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엎드려서 쪼그리고 있는 자세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을 했어요. 울면서 비 맞으면서 뒷걸음 쳐서 뒤로 가도 비 맞는 건 똑같거든요.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울면서도 계속 비 맞으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계속 비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비구름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구 전체를 덮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비가 그치는 거거든요. 계속 칠흑 같은 어둠인 것 같지만 지구가 계속 자전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밝아오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성공하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